안녕하세요. 공학수학 기말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허수, 복수수, 복수평면의 개념, 등각사상, 이만사상, 네비우스 변환입니다. 허수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개 허수 단위로 기울는 이멘셔너리의 i를 사용하는데, 전자공학 쪽에서는 j를 사용합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I는 전력 기호를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복수수는 실수와 허수의 합해꼴로 나타내는 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실수들을 포함하여 과연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허수를 포함하게 되어 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Z는 A 플러스 BI꼴로 표현하며, 여기서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라고 합니다. 실수는 한 수직선, 즉 하나의 차원을 나타내는데, 복수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하나의 평면, 즉 2차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복소평면이 만나면 4차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은 실수축, Y는 허수축입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등각사상이라는 것인데요. 평면 혹은 공간 위 도형, 입체, 위치 관계 등을 사상 혹은 변환할 때 변환 후 이전 개체의 각도가 보존될 경우, 즉 변환 전과 변환 결과의 서로의 대응 가시 같을 경우 이를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합동 변환, 닮은 변환, 회전, 반전 등의 변환 역시 등각사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면에서도 사용되는데, 공면 A에서 공면 B로의 사상이 1대1 연속이고, A 위의 두 곡선이 이루는 각과 이 곡선들에 대응하는 B의 위의 두 곡선이 이루는 값이 하나 같을 때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사상의 간단한 예들을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W는 Z 제곱을 사상시킨 모습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Z 플랜이 W 플랜으로 사상되었습니다. 이때 X축과 Y축이 각각 U축과 V축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평면에서의 어떤 곡선 사이의 값이 W평면에서도 그 크기와 방향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각성은 F'Z는 0인 임계점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성립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전 그림과 비슷한 예제입니다. 왼쪽 그림 X는 XY축에서 오른쪽 그림 UV축으로 사상된 예시입니다. Z는 0에서만 F'0은 0이고 나머지 점에서는 F'0은 0이 아닙니다. 즉 Z를 0이 제외한 지점에서 Z'과 W'이 등각이어야 합니다. 각이 같아야 그 등각사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만사상인데, 복소 해석학에서 리만사상 정리는 복소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부분 집합은 항상 쌍정치 함수를 통해 동형이라는 정리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은 두 단순 연결이 영역 사이에는 각을 보존하는 1대1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디리클레 원리를 사용해 증명을 했는데, 리만의 증명은 매우 짧고 불확실한 언어를 쓰여 있었고, 그가 사용한 방법인데 디리클레 원리는 실제로 항상 옳다고 할수 없는 명제였기 때문에 이 리만의 라이벌이었던 바이어슈트라스는 이 사실을 곧바로 지적하였고 그의 증명을 오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힐베르트에 의해서 리만의 가정에서는 디리클레 원리가 참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인데, 메비우스 변환은 복소평면, 정확히는 그 리만 구면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저 그림은 3차원 복소평면을 나타내는 리만 구면이고, 아래의 식은 리만 사상으로 바꾸는 식이고, 이때 조건은 A, D는 BC와 다를 때 성립합니다. 복소평면 위의 직선과 원은 리만고에서의 단순 폐곡선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메비우스 변환과 등각사상, 리만사상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메비우스의 몇 가지 예를 보면, 타원 메비우스 변환,
쌍곡선 메비우스 변환, 호물선 메비우스 변환이 메비우스의 변화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